일회용 인공 눈물을 포함한 일회용 안약들은 한 번만 딱 쓰고 버리기엔 내용물이 많이 남아 아까우신 적 있으시죠? 안약도 사용 가능 기간이 있다고요? 안녕하세요. SM비안과 검안사 이지연입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안약들에도 유통기간이 적혀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그런데 안약통이나 안약박스에 적혀있는 유통기한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한 사용기간이 따로 있는데요. 먼저 다회용 인공눈물을 포함한 다회용 안약은 보존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일회용 안약에 비해 긴 편인데요. 개봉 후 한 달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개봉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냉장 보관용 안약인데 냉장 보관이 되지 않았거나 상온 보관용 안약이 따뜻한 곳에 보관되었다면 균이 생겼을 수 있어 폐기하셔야 합니다. 일회용 인공 눈물을 포함한 일회용 안약들은 보존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딱 한 번만 사용하신 후 버리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. 한 번만 딱 쓰고 버리기엔 내용물이 많이 남아 아까우신 적 있으시죠?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입구가 오염되거나 따뜻한 곳에서 보관된 게 아니라면 개봉 후 12시간 이내까진 사용하셔도 됩니다. 이때 아침에 개봉하여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시는 것보단 저녁에 개봉하여 사용한 뒤 아침에 일어나 사용하고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온도에 따라 균이 더 빨리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회용 안약과 일회용 안약 모두 여러 번 사용할 예정인 안약이라면 안약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어디에도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. 안약을 넣을 때에도 눈에 너무 가까이 하는 것보단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. 또 보관 방법에 맞게 보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세균이 번식된 안약을 사용할 시 각막염, 결막염 등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과 보관 방법을 잘 확인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다회용 안약과 일회용 안약의 사용 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안녕!